방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350개의 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비대화된 조직과 악화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인력 감축과 예산 개편 등을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적돼 왔던 것들이 꽤 많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까? 네, 정부는 3대 혁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과다한 조직과 인력, 복리후생 등을 정비하는 등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는 등의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할 예정인데요. 간부직 비율을 줄여나가고 해외 조직도 성과를 입증 못하면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호봉제의 보수체계를 개편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으로 꼽혔던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 회원권 등은 팔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혁신 가이드라인을 추진한 배경은 뭡니까? 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올 5월 기준 공공기관 인력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5월보다 11만 5천 명 증가했고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지난 2016년 말보다 8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기업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이자 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이 1 미만인 기관 수도 지난 5년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고요. 해당 혁신 계획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